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떵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방은 반달떡. 네, 이렇게. 네. 이걸 좀더 뜨겁게 전자레인지 데펴서 먹으려고 이게 데폈거든요. 뜨거울 것 같은데. 와, 씨. 한번 물자마자 소스가 다 튀겨나와 버리네. 네. 이거는 팥 느낌이네. 팥보다 좀더 단팥. 와. 나 떡을 진짜 좋아해요. 어릴 때, 학창시절 때, 저 아침에 밥보단 떡을 많이 먹었어요. 떡집 가서. 항상 무지개떡이랑 꿀떡이랑 막그 학교 가는 길에 그 떡집이 빨리 열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하나 사고, 한 그때가 2,000원인가 그 정도 했거든요. 양도 많아가지고. 와. 이렇게 들어있어. 달면서 맛있어요. 와, 그러니까 나 한번 물잖아요. 맛뽕 맛이 터지는 것 같아. 천천히 먹어 체한다고요? 난 천천히 먹을게요. 그냥. 떡 진짜 좋아해요. 네. 전 디저트 중에 떡을 제일 좋아해요. 와, 이거 꿀꺽. 와. 혓바닥 되게 이뻐했어요. 와, 전자레인지 좀 오래 데폈거든요. 이게 어제 거 떡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어제 엊그제 거 그래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전자레인지 많이 데폈어요. 아. 이게 떡은 전자레인지보다 밥솥에다가 데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전자레인지보다. 저 26살이요. 26살. 네. 얼른 30살 되고 싶어요, 저는. 20살이 질리네요.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런가요? 나 근데 빨리 30살 되고 싶어요. 야. 원래 30살부터 시작이라는 점이 있잖아요. 20살은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서른 살 되면 뭐를 제일 하고 싶냐면 턱수염을 기르고 싶어요. 네, 그냥. 모두 아좀 이상하죠 이거. 떡 좋아요. 방송은 3년 차이죠. 23살 때죠. 23살.
속좀보여달라고요속을보여주고싶은데뜯고싶어요근데뜯으려면막이렇게나와요이게네이건될것같아요이렇게끼비치신6이요와떡너무맛있어떡중에집어먹는시루떡시루떡그다음에꿀떡진짜좋아요꿀떡이랑무지개떡도좋아하고뱃살기라해야되나그숫떡도좋아하고요네떡이종류가진짜많아요근데바나나떡은별로안좋아바나나떡바나나떡은별로안좋아요제가인절미진짜좋아요인절미아니면가래떡진짜좋아하고요삽살떡은진짜좋아하는데막무지개색깔로된거있잖아그건별로안좋아요너무달아요이거는떡은대부분다좋아해요네오스스떡도좋아하고네호박떡이지떡이몇개안남았다단민이형처럼먹었습니다항상건강유의하라고아비오아비오 화이팅아아이거떡이이게 맛있어드라마안봐요요새드라마저는너무완벽한남자가되고싶지않아요그냥그중에서한가지라잘해주고싶어요마리아이게잘해주고싶죠말도잘하고먹는것도잘하고하는데두가지를잡는건힘들어요한가지라도잘해주고있어야지항상초심같은느낌초심일단나는무조건먹는거랑말보다는항상방송이열심히한다는점을보고싶어요보여주고싶어요내가피해를주는거아니잖아
아, 제가 말을 못해도 피해를 맞추지 않아요. 않잖아요. 막 내가 욕을 하니까 내가 뭐, 말을 못하더라도 착한 말, 항상 여러분들한테 귀여운 말, 따뜻한 말, 항상 좋은 말. 이렇게만 하지. 내가 막, 아따매, 이러지 않잖아요. 아, 근데 떡이 은근히 배 차요, 여러분들. 뭐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운동하면 저는 하체는 좀 얇은 거 입어요. 반바지. 이런 날씨에 반바지 입고. 상체를 좀 두껍게 입어요. 땀을 좀 많이 빼려면 막. 근데 요새는 운동을 막 2시간씩 해야 되는데 막 2시간씩 못 하고 있어. 1시간씩 하고 있어, 막. 원래 2시간씩 딱 집어줘야 되는데, 딱. 원래 하루에 한, 원래, 여름엔, 아니, 봄에는 한 4시간씩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하루 4시간씩 했는데, 요새는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겨울에 꼭 가고 싶어요. 박순당이 고맙습니다. 콩나물질 그거 보여달라고요? 와, 너무 맛있어. 엔또 뭐냐 개나수나 BJ 한다고 나대네. 저 하고 싶습니다. 먹방 BJ 방송한 지도 3년 차인데 이제 네. 더 열심히 해야죠. 콜라요, 콜라. 어깨 넓어요. 한 어깨 하죠. 너무 잘 먹었으면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